김의 어센틱 재즈 2주차 강습 서머리 시작하겠습니다. 처음에 위트 있는 이런 거를 얘기했었어요. 그죠? 그래서 떨은 거 얘기했었어요. 그죠? 그렇군요. 이렇게 떨면서. 그래서 지그 워크랑 크레이지 레그랑 섞으면 이렇게 되고요. 약간 위트 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엉덩이 때리면서 스탠드 데이비. 그 다음에 차 태워주세요. 태워주세요. 비치 아이커스. 그래서 8, 1, 2, 3, 4, 5, 6. 그래서 이름들을 아시면 좋아. 이렇게 이름들을 아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그 느낌들대로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동물들 따라해봤어요. 그죠? 약간 이렇게 골반을 쓰는 애도 따라해보고 또 두 번 이런 식으로 돌려서 여러 번 돌려서 하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8 크로스 4 크로스 하면서 이 가까이 발이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가까이 있어야 된다. 그 다음에 4 하는 거 그 다음에 반복하는 거 반복하는 거 그리고 손을 이렇게 쳐줘도 되고 그냥 잘 이렇게 돌려주세요. 그 다음 찰스턴 한번 해주세요. 하다가 다운하는 거 잡고 그 다음에 스쿼트 찰스턴 그래서 되게 안에 바깥에 안에 바깥에 안에 바깥에 그 다음에 끌어올리는 걸 좀 더 포인트를 주시고 안에 해놔주시고 그 다음에 크랭크 메이크로 낮게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가 이렇게 움직여서 생각하시면 좀 도움되실 거고요. 약간 다른 모양으로도 좀 되고 또 동물도 뭐 있었죠? 이거 있잖아요. 처음에 다리를 들고 떨어주시고 그 다음에 팔을 천천히 그럼 약간 세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카멜 워크 여기다가 방향 팔 엉덩이 그래서 엉덩이가 맞지? 엉덩이가 되겠죠?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오므려 보시고요. 그 다음에 뭐 코끼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? 그 다음에 뭐 탱글이 있었고 부기더라. 그래서 이쪽 부기 포워드 할 때처럼 발의 궤도가 모였을 때 토, 방향 틀고 힐, 드라 토, 힐, 드라. 근데 몸을 앞에다 이렇게 몸을 먼저 보내는 게 아니라 몸을 좀 더 나중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턱 이렇게 해주시면 오! 몸이 진짜 툭 드랍되는 약간 얼굴이 이렇게 되겠죠. 그렇죠? 자연스럽게 팔도 신경 쓰면서 해보시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스텝 같은 걸 했어요. 이런 식으로 있었고 1, 2, 3, 4, 5, 6 이것도 있었고 1, 2, 3, 4, 5, 6 이렇게 있었고 또 1, 2, 3, 4 이런 것도 있었고 1, 2, 3, 4 이런 것도 있었고 1, 2, 킥, 락, 스텝, 포스 이런 것도 있었고 1, 2, 킥, 락, 스텝, 킥 그래서 킥볼 체인지와 킥볼 체인, 킥 크로스 정리되셨고 왼발도 1, 2, 3, 4, 5 왼발로 락턴하는 거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턴하실 때 골반 왼쪽으로 하시던 잘 틀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솔로 잼 할 때 똑같이 세 개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간단한 거 하나 해주셔서 이런 식으로 약간 반복적으로 하고 뭔가 포인트를 하나 실어주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좀 좋고 그냥 편안하게 무대에 거니는 연습 그 다음에 너무 복잡하게 말고 좀 음악과 매치되게 좀 굵직굵직하게 단순하게 하시는 게 좀 더 도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선도 사람들 보고 이렇게 네, 많이 쳐보시고 네, 또 다 했나요? 또 더 있었나요? 아, 또 더 있었나요? 이렇게 했어? 네 1, 2, 3, 4 됐나요?